여기 들어갈 생각이 어때요? 너무 설레요. 왜요? 일단 지식 재산의 날은 작년부터 시행된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2회에 이렇게 딱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. 이거는 저작권 서포터즈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참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왜 지금 반대로 가세요? 네? 저희 잠깐 편의점 가거든요. 둘 중에 누가 더 귀여워요? 나는 주황이. 아, 파랑이가 슬퍼하겠어요. 이런 새로운 처음 보는 그거네요. 캐릭터 새로. 이름은 바로라고 합니다. 바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. 이분은 바보. 게임 잘하세요? 게임이요? 한 게임 하셨어요? 문제를 먹게 이번 게임도 완전 자신있어요. 지금 아마도 본인 얼굴 빼고 다 모자이크가 들어갈 건데 어때요? 제 얼굴이 제 얼굴을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뀐 것 같은데. 그건 맞아요. 보는 사람 눈을 생각하면 서포터즈라 저작 그 정답을 맞추셨네요. 아, 그럼요. 서포터즈면 기본으로 맞춰야 하죠. 선배, 이 그림 보면 어때요? 네. 오늘의 날씨 같은 비가 오거나 이제 아픔이 낀 것 같아요. 저 그림은 어때요? 저 그림은? 네. 마치 김민주 씨 같은. 네? 아,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다. 징그러운데? 네? 지식 재산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식